지수와 수급 흐름 짚어봤고요. 그럼 930 투자 전략실로 증권광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 FC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이슈와 종목을 분석해보는 930 투자 전략실 오늘의 주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림 모멘텀에 따른 진짜 종목을 오늘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하면은 카카오와 네이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성장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그린, 친환경 쪽 관련주들을 오랜만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업종이 다 돌아가면서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도 이 그린 모멘텀의 차례가 제대로 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팀장님. 뭐 사실 네. 친환경 관련주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었고요. 이제 지난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친환경 관련주가 사실 성장주로 이제 네. 성장주로 한 섹터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올 들어서는 사실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죠. 올 들어서 1월 이후로부터는 이런 대표적인 친환경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하락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섰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5월 이후로는 이제 보합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관망이 되는 분위기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주로는 뭐 크게 신재생 에너지 쪽을 들 수가 있고요.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연료 전제 같은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ESG 관련된 모멘텀, 기업 경영의 ESG 경영이 접목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ESG 관련된 부분이 사실 자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ESG 관련된 채권 발행이라든지 대출 쪽에서는 지난해보다 그 자금 조달 면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여전히 친환경 자금 쪽으로 자금 유입은 속도가 조금은 더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가 이제 최근 고점 대비 30% 약 20에서 30% 정도 약간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만큼 친환경주에 대한 어떤 좀 경계심, 친환경주가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성장할 부분이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 이 친환경 테마는 마무리되는 국면은 절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평균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 그리고 증가 속도는 계속해서 더 기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각국,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특히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유럽과 미국은 탄소 국경세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환경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각국에서 특히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곧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로 연관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 모멘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선거 관련된 이슈 앞으로 그 정책 관련된 어떠한 그 큰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한 것처럼 다시금 이제 코로나 지금은 조금은 또 코로나 잠깐 또 이제 또 다시 좀 뭐 변이 관련해서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과 함께 결국은 이 친환경 관련된 정책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린유들 관련해서 이제 수소 동맹을 맺었잖아요. 국내 대기업뿐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 수소 동맹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현대차 그리고 SK그룹, 포스코, 이제 효성까지 4자 수소 동맹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 수소 밸류체인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뭐 최근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사실 이런 정도의 모멘텀이었으면 작년과 같은 분위기였으면 사실 주가가 네. 많이 좀 급등을 했을 텐데 어쩌면은 뭐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부분이 연장선상 또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또 주가가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 부분은 지금 다 알고는 있지만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친환경 모멘텀 일단 단기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작년 같은 경우가 또 다시
올 거라고까지 기대는 하진 않지만 네. 중장기적인 방향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주셨다시피 수소동맹 쪽에서는 최근에 뭐 효성이라든지 네. SK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네. 대기업들이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린이라고 하면은 뭐 태양광, 수소, 풍력 등등 네. 다양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 섹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종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국내 시장에 1회 발전용 연료전지 공급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두산퓨얼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국내 발전용 수소 전지 시장에서 1위 업체이죠. 네.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시장 규모가 2023년까지 약 두 배 가까이 확장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수소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정부의 그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등 그리고 성장 기대감이 좀 부여가 돼야지 주가 상승과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그리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발표 등이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3분기 정도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추진의 모멘텀이 그리고 연료전지 발주 시장에 이제 형성이 되면서 두산퓨얼셀을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그 전체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다.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두산퓨얼셀이 신규 연료전지 수주가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조금은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 발표가 이제 이어질 경우에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조금은 이연됐던 수요가 다시 한번 또 증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70% 수준으로 본다면 연간 수주 규모가 약 1조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신규 수주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과요. 또 두산퓨얼셀이 또 새로운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선박입니다. 기존의 엔진을 연료전지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박용 연료전지의 발주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 시장에서 좀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글로벌 4위 선사 나빅 8과 선박용 연료전지 합작 투자 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박의 연료전지에도 신규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지금 네.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박용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 충전 등등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고밸류가 적용이 되는 네. 종목이기도 한데 두산퓨얼셀 투자 매력도는 별점 몇 점 주시나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네. 봤을 때 별 4개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별 네. 4개 주셨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가 네. 한 차례 반등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네. 두산퓨얼셀 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시 좀 제 관심을 네. 받기 시작했는데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5월 이후로 그래도 사실 모든 이 신재생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린 관련된 종목들이 2월, 1, 2월을 고점으로 해서 상당 부분 좀 하락 조정이 이어졌었는데 고점, 저점 수준인 이제 5월 초 지금 한 3만 8천 원 선을 이제 지지를 하면서 다시 반등이 시작했고요. 그 반등 흐름이 일단은 큰 굴곡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3만 8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고점이 6만 5천 원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전고점까지 좀 어느 정도 좀 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을 한 번 더 받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5월 네. 초에 3만 8천 원의 네. 저점을 찍었는데 지금 5만 원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고
전고점까지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실스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풍력하면은 이 종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풍력하면 네. 이 종목을 빼놓을 수 없고 풍력은 사실 세계 풍력 타워 1위 업체인 만큼 CS윈드는 이제 풍력 에너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풍력 에너지 시장 전반적으로 풍력 발전 설치 규모는 연평균적으로 약 17%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이 풍력 에너지 시장은 사실 우리가 예상은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올 초에 또 기후 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동력을 좀 잃었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CS 윈지가 조금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 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풍력 발전 시장에 베팅을 하고 공격적으로 증설 계획, 투자와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윈드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실적주와 성장주의 모든 면모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덴마크 풍력 발전 기업 베스타스의 미국 공장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미국 내에서 바이든 정부의 이제 보호무역 강화가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의 고용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미국 지분을 미국 공장에 대한 부분을 증설해 나간다는 것은 CS윈드가 미국 내에서의 생산과 공급의 차질이 없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 하기 때문에 네. 이 미국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선점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이제 점점 더 미국뿐 아니고 다른 해외 거점을 두고 생산 설비를 진행함으로써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 수준이요 오히려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CS윈드 같은 경우도 2월에 고점이 10만 8천 원까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컸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컸지만 여기에 이제 좀 하락 조정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좀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그 밸류가 조금은 낮아지면서 오히려 네. 그 부분에서 적정 가격 수준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5월 이후로는 보합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7만 8천 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 시점이면은 이런 CS윈드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선두 주자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주가는 좀 박스권에 갇혀있지만 네. 그래도 글로벌 풍력 관련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을 또 예상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을 자격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일까요? 이제 매력도 좀 말씀드리기 네. 전에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약 34% 그리고 영업이익이 94%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산 효율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아마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에서 네. 실적 차원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또 조금 이제 모든 성장주에 조금은 또 이제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금리 상승과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운임 상승 등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별 하나를 빼서 그래서 그 매력도는 별 4개 주겠습니다. 성장주가 이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네. 좀 빼서 CS윈드는 투자 매력도 별 4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좀 그린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진짜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서 두산퓨얼셀 그리고 두 번째로 풍력을 대표하는 CS윈드를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염정 팀장님이 직접 골라오신 공략주가 될 텐데 어떤 종목 얘기일까요? 네, 사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효성이라는 단어만 붙어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다시 또 그 효성이라는 단어가 또 잠깐 잊혀진 것 같아서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효성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수소 동맹 네 기업 중에서 하나이고요. 효성은 효성 첨단 소재뿐 아니고 그 효성 그룹사 차원에서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수소 생태계 구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룹사 차원에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면 수소를 생산을 하고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 여기에 그리고 유통까지 하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을 한다는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소 중에서도 이 액화수소라는 부분인데요. 이 액화수소는 이 기화수소에 비해서 부피가 약 800분의 1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장과 운송이 좀 용이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액화수소는 이제 충전했을 때 약 한 3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제 기체수소보다는 약 4배 정도 빠른 속도다. 그러니까 액화수소가 기화수소에 비해서는 저장뿐 아니고 운송 그리고 충전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도 효율성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효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액화수소 산업입니다. 네. 이 액화수소 산업에 대해서 수소 정작 그리고 이제 기업 글로벌 선도 기업인 린데와 이제 합작 법인을 설치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수소 액화 플랜트를 린데와 함께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수소 액화 플랜트가 약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 이거는 그룹사 중에서 효성 중공업이 약 5년간 1조 원을 투자해서 액화수소 생산 능력을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그룹사 차원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효성은 전체적으로 그룹 내에서의 효성 첨단 소재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주력 사업이 타이어 보강제 부분이잖아요. 주력 사업인 타이어 보강제 부분에서 지금 이제 20년 넘게 1위 자리를 구축을 하면서 타이어 부분에서 매출액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세계 점유율 50%를 상회를 하면서 주력 부분이 워낙에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는 실적에 기반한 데다가 신사업인 이 수소산업 쪽에서 그룹사 차원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타이어 보강제 부분은 사실 뭐 더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게 이제 경기순환과 특히나 타이어 보강제 쪽은 이제 완성차라든지 또는 전기차, 수소차까지 타이어 쪽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어 보강제에서의 실적은 견고하다. 그리고 여기에 신사업인 탄소산업, 탄소섬유 부분인데요.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흑자 구조가 아마 전환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인데 여기서 탄소섬유가 이용되는 부분은 수소 저장 용기입니다. 탄소섬유를 통해서 수소차뿐 아니고 수소 운송에 필요한 튜브 트레일러 시장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이 탄소섬유 부분의 수요도 증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본업에 충실한 실적에다가 성장 모멘텀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요. 작년도 이제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거다. 이 생산 효율성도 증대되고 있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 코드는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네.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거고 그와 더불어 동사의 탄소 섬유 부분도 올해부터 연간 흑자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이어서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인 네. 이익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효성 첨단 소재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데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별점 만점인가요, 팀장님? 네. 일단 효성 첨단 소재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좀 매력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런 네. 부분에서 주가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성그룹 전반적인 그 종목에 대해서 그 목표가를 엄청나게 상향을 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중장기적으로는 효성그룹 전반적인 주가 상승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흐름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네. 약간 상승해서 39만 원대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 38만 원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4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 이제 목표가는 뭐 50만 원 넘는 목표가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약 49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효성 TNC, 뭐 효성화학 등등 네. 효성 그룹 이 삼총사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그린 모멘텀 관련주로 효성 첨단 소재를 꼽아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3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 49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 34만 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린 모멘텀 하반기에는 또 관련주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세 개 종목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총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가파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죠.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고요. CS윈드는 투자 매력도 역시나 동일하게 4개 주셨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님은 효성 첨단 소재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49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럼 930 투자 전략실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